보호막. 자, 그러면 저 보호막 어떠한 농협의 장점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요, 일단은 보호망이 추천하는 N사 당 타사 합산 업계 누적이 300만원까지 가입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철치로 300만원, 보존치로 업계 누적 12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일단은 N사의 치아보험의 고지사항은요, 타사랑 비슷하지만 5년 이내에 하나가 틀려요. 일단 첫 번째, 틀리한 적 있냐? 틀리한 사람도 무조건 거절이에요. 2번, 고지하고 가입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최근 1년 이내에 치아 우식증은 충치예요. 또는 치주질환으로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해서 치료, 투약,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거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이거는 고지만으로도 가입하는데 전혀 문제 없습니다. 자, 질문 3. 최근 5년 이내에 치아 우식증 혹은 충치 또는 치주질환으로 영구치를 1개 이상 상실한 적이 있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타사 같은 경우는 치주질환이나 잇몸질환, 풍치로 인한 발치는 다 거절이에요. 농협의 단점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충치나 치아 우식증으로 발치하면 고지사항이다. 타사는 고지사항이 아닌데. 그리고 고지하면 거절이다. 치주수술, 잇몸수술을 한 적이고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이거는 고지만으로도 가입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자, 저 보호막 일단 지금 최대한도 150만까지 가입이 되는데요, 일단 A, B, C, D, E 한번 비교해 볼게요. 100만원 기준으로 보험료 차이가 이렇게 나요. 그런데 200만원일 때도 보험료가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지금은 150만원 축소가 됐지만 150만원임에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타사 대비 매우 큰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자, 20만원 기준으로 타사란 보존치료, 보존치료의 대표적인 건 보전, 크라운, 인내, 온내, 아말간, 레진, 글래스, 아미노머, 이런 부분들이 보존치료인데요, 보존치료도 타사 대비 엄청난 보험료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네. 자, 일단은 보철치료 100만원 기준일 때, 보존치료 크라운 20만원 기준일 때 A사 B, C, D, E, F 저 보호망 입이 간지간지한데 타사도 인격을 존중해줘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A사가 어디 회사고 B사가 어딘지 설명은 못 드릴 것 같아요. 너무 폄하하는 것 같으니까. 저 보호망 빨간 글씨는 당연히 농협이겠죠. 오늘 농협 잘난체를 좀 해야 되니까요. 보철치료 100만원일 때 타사 대비 보험료가 거의 13,000원, F랑 비교하면 13,000원 정도 차이가 난다. 보존치료는 13,000원, 그렇기 때문에 타사랑 거의 7,000원, 8,000원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매우 매우 장점이 있다. 자, 합계보험료는 4만원대, 타사랑 비교해도 보험료 가성비는 게임 끝이에요.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 보험왕 자신하건대 N사의 치아보험 많이 많이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무슨지 아시겠죠? 자, 농협 일단은 영구치 보철 100만원 기준일 때, 그리고 영구치 보전 20만원일 때, 그 주요 치주질환, 치석제거, 영구치 상실,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 다 넣은 금액이 60세, 65세, 70세. 일단은 60세, 65세, 70세는 그 어떤 치아보험도 가장 보험료가 비쌀 때예요. 그래서 6만원대, 5만원대로 가입이 가능하다. 자, 이거 말고도 일단은 영구치 보철치료비 이렇게 많이 넣어드렸는데요, 여기 보면 무제한, 그 다음에 크라운, 이러한 부분들이 매우 장점이 있고요. 치아보험 판매 종료 4월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늦기 전에 서두르세요. 치아보험 할인 3월 종료. 농협 치아보험 80 틴틴 치아보험 최대 보존치료는 30만원, 보철치료는 보존치료 크라운 1년 이후에 무제한, 크라운은 제외고요. 그 다음에 인내, 온내, 아말간, 글래스, 아미노모는 전부 다 무제한이다. 자, 보조치료 임플란트 브릿지 틀리 최대 150만원까지 2년 이후에 무제한, 2년 전에는 일단은 연간 3개로 보장이 되고요. 업계 누적 보존치료 120, 보철치료 300까지 이 모든 걸 가져갈 수 있는 시간은 3월 31일까지라는 겁니다.